안녕하십니까. 한면희의 제3정치 콘서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희망사업단의 유명종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면희 공동선 제3정치 대표님께서 오늘 대담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제3정치의 바람이 불다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대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바람이 이곳저곳에서 부는데 그 남부지방에서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큰 바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매미보다 더큰 태풍이 분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그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부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흥행 못하는 민주당 경선, 그리고 바람이 일으키는 안철수,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요새 그 민주당 경선이 거의 뭐 파행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서, 이제 경선은 워낙 미묘하니까 증폭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자나도 민주당 입지가 어려운데 또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걱정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모바일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잘 처리해서 끝까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위키트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 샵 한면희 붙여서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뵙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갖고 그렇습니다. 제3정치가 지금 이제 안철수 바람과 함께 맞물려서 사실은 이제 제3정치가 뭔가 기존 정당을 대체하는 정치 세력이 좀 돼야 되겠다. 그렇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사실 되어 있지. 제3정치가 어떠한 1정치 세력, 2정치 세력, 현재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을 대체하기에 과연 적합하냐, 어떠한 모습이냐, 이런 거에 대한 상이 잘 이렇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물의 그법 아니겠냐. 그거 역시 권력에 대한 또 다른 탐욕이 하나처럼 비춰질 수 있는 반면, 시대사적인 제3정치는 그거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 선상에서 오늘의 인류가, 그리고 그 시점에 한국 사회가 가야 할, 예를 들어서 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서 필요한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권력에 대한 특정 집단의 뭐 욕망이나 이런 것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사실은 천명되는 거다. 그거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철학적 기초부터 좀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 안철수 현상이 단순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어떤 정치적 흐름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가야지만이 이 현재 이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2년 전쯤에 뭐 지금보다 약간 이른 시기인데 갑작스럽게 그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서점가에서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근데 그때 언급되었던 정치 철학이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 제3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띠고 있는데, 그 미국의 사회제도를 닮기를 너무 열망한 나머지 지나친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일정한 정도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적인 창조적 변화가 야기되어진다면, 역시 한국 사회도 제3정치 철학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기고, 그것을 웅변해주는 사건이, 민주당 후보 좋은 분들, 물론 나왔지만, 그렇죠? 그보다는 장외 주자인 안철수 원장에 대한 선호와 지지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제1야당에서 잘못하면은 대선 후보를 못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사실 들고 있거든요. 뭐 어떤 기업도 사람 중심의 뭐 이를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자치단체도 뭐 사람 중심의 뭐 무슨 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그래서 그분도 저 제3정치의 일환이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멀리 간다면은 그 박찬정, 이제 이 전 변호사, 박찬정 변호사의 네.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네. 그 아마 YS와 DJ 또 그 이전에 이제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게 네. 한편으로는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성의 기반을 두면서 민주화를 도모한 네. 그렇죠? 근데 민주화에 기여를 한 측면은 분명히 있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남과 호남의 지역성의 기반을 두고 YS와 DJ가 다투는 과정에서 네, 이 지역성을 넘어서서 그 좀 깨끗한 정치를 펼쳐보자. 그런 차원에서 박찬정 의원이 네. 과거 이제 제3정치의 선상에서 출연했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 패러다임의 사회를 본다면은 이상 지우가 지속화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네. 지금 정상 사회의 정치 패러다임이 위기에 저는 봉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예를 들자면은, 토마스 쿤이라는 네. 저 하버드대의 그 과학자, 과학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이 과학의 역사를 쭉 탐구하면서, 보니까 과학이 그냥 이렇게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진화론적인 발전을 해오는 걸로 다 생각을 해왔어요. 네. 그런 선상에서 과학의 역사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패러다임 내에서는,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대체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헤쳐가기 어렵다. 네. 그런 점에서 제3정치는 필요하고,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환호가 네. 국민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원장도 본인이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뭐 이것이 과연 자기 개인에 대한 지지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주변에 많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건 단순히 안철수 개인의 지지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한명희 대표, 공동선 제3정치 대표님 모시고, 제3정치의 바람이 불다. 바람이 일으키는 안철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정치 철학 이야기하는 것 같고 좀 딱딱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 안철수의 생각을 중심으로 또 몇 가지 분석을 좀 할 예정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 화면에 붙여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이어가면요. 결국은 이제 안철수 바람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벌써부터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안철수 때리기, 뭐 이런 것도 지금. 건강한 정치적 비판의 수위를 넘어서서 이제 비난 내지는 네. 이제 흠집 내기 선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죠. 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안철수 룸사롱, 뭐 이게 또 지난주에 또 한참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네. 자기 인생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사소한 일이 있고 그리고 네.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사소한 일을 끌어다가 저 그 이 대통령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데 이게 논의될 만한 사안도 아닌 걸 갖다가 네. 자꾸 증폭시키면서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정치 풍토가 아직도 네. 좀 천박한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네. 의미하는 거죠. 네. 이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책으로 승부하고, 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아주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약간 삐끗 뭐 느낌 나는 뭐 그런 이야기. 실제로는 네. 진실하고 거리도 멀더군요. 네. 안철수 원장이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네. 마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못 갖춘 것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갖춘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갖췄다. 자질을 네. 어느 정도 갖췄다. 네. 다만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부족하겠죠. 그때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말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싶어요. 네. 하나는 그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느냐.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국정 운영의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느냐. 안철수의 생각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의 대목의 경우에는 구체성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대통령이 될 사람이 다 알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비교한다면은 사장은 CEO로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질을 갖추면 되지. 네. 그걸 과장이 알고 있어야 할 구체적인 뭐 통계 자료 같은 것을 기억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은 과장 역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우리 공무원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구를 대의라는 명분에 부응해서 국민이 조금은 더 힘차게 끌어낸다면, 네. 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세 번째가 문제냐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필요합니다. 예. 세력.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또는 네. 비슷하게, 또는 네. 가족 유사성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 필요하다. 네.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진 못해요. 네. 예. 그거는 향후에 아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향후 12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90, 11, 12, 그쵸? 예. 석달 조금 넘어, 늑달 조금 안 되게 남아있거든요. 네. 예. 안철수 원장의 어떤 재산정치, 어떤 흐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한 대표님께서도 적절한 기회가 되면 어떻게 협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데. 저는 뭐, 안철수 원장을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책만 읽었고,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전 제3정 철학자로서 제3정치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네.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만나 뵙고서 이야기를 나눌 용의는 있습니다만 네.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네. 원장에게 막 쫓아가듯이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저답지도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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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안철수 원장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렇게 지금 안철수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연동을 해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긴 모르지만, 옥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대정신, 역사정신, 절대정신을 네. 언급하면서, 네. 이 시대정신을 그 시대마다 구현하는 적합한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네. 나타날 때 그 시대는 소망을 다 실현하게 되고요.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좀 절망과 비극 속에 놓이게 되죠. 네. 그런 선생에서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한때,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말 타고 가는 걸 이렇게 듣고 나서 저기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저기 말 타고 가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헤겔은 시대 정신이 말한 시대 정신을 언급한 거고 이 시대 정신의 일시적 구현자가 잠시 나폴레옹으로 여겨졌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타나는 것처럼 네네. 적어도 제3정치의 시대 정신이 주인이라는 이거는 그 자동차는 말하면 일종의 브레이크인데 경제 민주화는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함께 박는 거 아니냐? 네. 뭐 이걸 이제 이런 이제 논평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논평에 대해서 그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됐든 또는 다른 논평자가 됐든 그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도 한번 이 시점에서 네. 제3정치는 어떻게 보는지 다뤄볼 필요가 있고 또 네. 안철수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뤄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그냥 이야기 하나를 흘려듣지 않고 네.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 의미와 네. 그다음에 우리 시대의 시대사적 의미와 연결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은 독자들에게도 시청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수 있고 네. 저도 깊이 있는 네. 예를 들어 공부 연구가 될 수 있어서 네. 다음번에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3정치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렇죠. 또 중요한 논의가 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안철수를 현상으로 흘려보내면 시대가 아플 거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안철수를 현상으로 흘려보내면
시대가 아픔을 겪게 되고 해소를 하지 못한다. 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안철수 현상을 현상으로 방치할 일이 아니라 네. 뿌리내리도록 즉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철수 현상을 그러니까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안철수의 그 생각이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어요. 단순 상식이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 소통 이 부분을 좀 회복하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상식 플러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 이게 필요한 실체화될 어떤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실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그 대통령의 자질 세 가지 중에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가치도 사람이 구현하는 거니까 뭐 부정부패에 물들고 자기네들끼리 기득권 짜여지는 현재 정치 세력은 뭐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뭐 돌이켜서 뭐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거의 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새로운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단 정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안철수 팀. 그래서 뭐 안철수 팀이니까 뭐 A팀 이런 게 만약 구축이 된다면 이러한 팀은 어떠한 철학과 방향 뭐 그리고 이러한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제3 정치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제1 정치인 보수 우파 진영은 세계사적으로는 자유 또는 자유주의의 가치 그리고 시장주의 그래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다만 한국의 보수 우파는 이런 자유주의의 근간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돈과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탐욕이 우선했었다. 네. 그렇죠? 그건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을 이루어왔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원장도 정확하게 안철수의 생각 82쪽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표현 그대로입니다. 자기 속한 집단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지금. 심지어 노조에도 그런 이기주의. 그렇죠. 네. 진보좌파라고 일컬어지는 노조에도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 이기주의.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닌, 그렇죠? 노동자인데 노동자에서도 정규직 경우 정규직의 집단 이기주의. 정리해보면 이제 그 안철수 팀의 철학과 방향성은 결과적으로는 자유주의나 또 시장경제 아니면 또 평등주의적인 민주화 여기를 넘어서 획일화되어진 평등주의 획일화되어진 평등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주의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동체주의 특성을 가져가야 예. 재산 정치가 펼쳐지고요. 네. 다만 그 현실 사회의 장점도 수용 내지는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네. 제3정치의 사실은 우리 시대의 방향이라고 네. 여겨지는데 네. 뭐 안철수 원장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는 있지만 네. 근데 요소요소에 네. 그 이 생각을 들여다보면 네.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고립적 자만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고립적 자가 남과의 경쟁에서 꺾고 이기면 잠시 승리의 자아도취를 하겠지만 늘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는 경우도 여러 차례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패자가 되면은 좌절 박탈감에 놓여요. 그런데 본인이 고립화의 길을 자처했고 또 사회가 제도적으로 그런 길로 내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선상에서는 이런 범죄가 부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것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도 탓해야 되겠지만 네.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네.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구조가 바뀌려면은 그렇죠?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런 선상에서 인간의 문화적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푸는 사회적 수수께끼 풀이와 더불어서 네. 이 사회에 깃든
의식구조, 가치관까지 같이 바뀌어야 한다. 네. 그래서 정치 패러다임의 위기라고 본 거고, 네. 이 정치 패러다임의 위기를 바꾸려면, 제일 정치 패러다임, 제2 정치 패러다임, 그러니까 현 정치 패러다임 내 제일 정치 진영과 제2 정치 진영을 넘어서는 네. 제3 정치 네. 진영이 정치 철학으로 등장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이 야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네. 라고 여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7년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가 시대적 아픔을 앓을 때 네. 철학자, 윤리학자로서도 가슴앓이가 없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회민주화운동에 동참했으니까 20년도 더 됐죠. 그러면서 뭐 당시 이제 재야민주화운동에 동참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참여연대 또 환경정의 그래서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환경정의 연구소 소장을 비롯해서 일선에 네. 쭉 앞장섰고 또 녹색대라는 저 이 대안학기 운동 또 네. 실제로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각에서 우리 정치를 보니까 정치가 너무 잘못돼 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철학자로서 네. 그래서 시대적 외침을 위해서 네. 잠시 또 뭐 한 4개월 좀 넘게 이거는 나누기는 이건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해서 더 커져가는 것이니까 네.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모아서 태풍 미리 대비하시면 또 이렇게 부지와 범죄 발생하실 때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좀 힘을 모아서 연대성, 공동체성 한번 발휘해서 좀 이렇게 안전한 사회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